안녕하세요. 여기는 옥상 다육입니다. 지난번 큰 추위가 왔기 때문에 일찍 실내로 들여놨었죠. 오늘은 하형 다육으로서 돌나물과 새섬숲에 속하는 나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물들을요, 냉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실내로 들여놨었죠. 이 나물의 특성은 여름철에는 아주 직사광선을 피해 주어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냉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어야만 튼실한 나물로 클 수 있죠. 제가 2년, 3년 동안에 모아온 나물의 화분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11포트가 되었네요. 그러나 대품은 없습니다. 모두 다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나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큰 것을 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물 자체가 작으니까는 분도 큰 거를 선택을 안 했죠. 여기 콩분에 심겨진 나물 제가 차례대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복하게 보이고요. 이거는 앞부분은 로제트가 크게 보입니다. 아직은 그리 크게 물듦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지점들은 빨갛게 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물이 잘 들은 나물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입장들이 발그레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제트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뒤에 사각 풀분에 심겨진 나물입니다. 꽃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르지 않고 두었어요. 저 속에는 자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여기 버섯 모양 옆에는 지금 꽃이 몇 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물듬도 좋아지고 있고요. 다음 윗부분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밑에 자구들도 보이고요. 아, 여기는 비교적 물듬이 좋아 보여요. 이제 좀 물듬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구들도 많이 보이고요. 제가 기른 11개의 분에 있는 그 나물들인데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나물들이 너무 예뻐서 1,000원짜리 7포트를 11월 13일 농장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흙을 털어가지고서 미처 심어주지 못하고 흙을 털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빨갛게 보이는 것들은 냉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뭐 예쁘게 물이 든 게 아니고요. 그런데 농장에서 구입해 올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흙 속에서도 보온이 되니까 냉해를 안 입을 수 있었는데 제가 빨리 그 풀분에서 꺼내가지고 흙을 털어놓은 상태로 한 10여일을 지나니까 이렇게 냉해를 입게 됐어요. 차라리 그냥 풀분에 두었더라면 이런 냉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더욱 관리를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겨울철이라 분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합식을 해줬습니다. 관리상 이걸 한 포트씩 심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요. 또 얼굴의 모양이 거의 비슷한 여기 바닐라 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잘 구별해서 보니까요. 바닐라 비스는 빨간 라인을 전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물들은 빨간 라인은 그리지 않았어요. 입장 전체가 서서히 물이 들어오고 꼭지점을 꼭 찍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닐라비스는 이렇게 라인들이 그려져 있고 입장이 두툼하고요. 저기
자구들도 많이 달았습니다. 그 다음 색감은 전혀 다른 그 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제트는 거의 나홀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